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시장을 방문해서 이 배추 가격이 오르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발언했다고 해서 JTBC가 이 자막을 잘못 적어가지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매출이 오르도록 하겠다 했는데 배추값이 오르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물가를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이.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JTBC가 확인해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틀렸다. 그런데 이게 사과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을 상대로 자막을 틀리게 달거나 왜곡 조작 방송해서 공격하고 있는 행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방송사들 사실상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 이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를 하고 있고 8개 지방방송 지방 MBC 세 군데와 그리고 지방 민방 여기 관련해서 지금 8개 사이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기준 점수 이하기 때문에 재허가를 놓고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JTBC도 재빨리 사과를 하고 자 이런 상황인데 추미애가 가리나까 지금 여기 또다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가 자 배추를 매출이라고 억박질렀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이 구독자 또는 여기 이 댓글에 보면은 추미애에 대한 이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는 추미애에 대해서 그 말이 맞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고 저 우파 진영에서는 자 추미애가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또 이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려고 자 추미애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완전히 자기 진영에 부메랑이 되니까 드디어 추미애에 나타났다. 추미애 활동 시작, 추미애 활동 개시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을 네 차례나 자진 인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있을 때 마구 탄압하고 억압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번 선거도 또 뒤집기로 이 추미애가 나서서 자 이 국민의힘이 승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자 이 추미애는 30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추 오르게 자막 논란 이후에 야채 가게를 다녀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배추를 매출이라고 억바지른 소리에 놀라 앞으로 길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자기들 가짜 뉴스를 만드는데 거기만 길을 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 그리고 균형이 뭔지 사실이 뭔지 객관적인 팩트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우물 속에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계속 자기 진영 옳다 소리만 하다가 폭망한다는 겁니다. 자 추미애의 이런 글에 지지자들은 야채 가게에 가서 매출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올해 김장하려면 매출 농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댓글을 달면서 추미애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김장하려면 매출 농사가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배추 대신 매출을 했다는 겁니다.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배추를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왜곡한 겁니다. 당초 그 같은 자막을 내보냈던 방송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또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발언 왜곡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밝혔는데 자 추미애가 이런 오보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의 헛발질이 또 시작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배추 가격 인상 논란은 JT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자막을 잘못 단 데서 시작된 겁니다. 자 지난 25일 날 경기도 의정부 제1시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서 그래서 채소가게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부가 매출을 오를 수 있게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JTBC는 유튜브에서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 라고 자막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막이 나오나자 이 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이 됐는데 배추값을 오르게 하는 게 맞냐 앞으로 서민은 배추를 못 먹게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나 이 지지자들은 자 이런 방송을 의도적으로 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거를 이것만 보고 있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 자 다른 소리는 듣지 않고 요거 보고 야 의도적으로 배추 가격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은 배추 못 먹게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요 뉴스를 지금도 추미애는 사실인 줄 알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배추 오르게로 지금 또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의 김용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하흔기 전 민주당 상금부대민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걸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김용민이나 하흔기 같은 사람이 배지를 달거나 자 이 당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들은 대한민국의 언어를 보지 않고 지금 좌파 언어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거쪽 진영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도 보지 않고
자, 객관적인 팩트를 관심 없고 오로지 선전 선동, 또 다른 선동을 어떻게 하나. 과거에 이 그 공식 채널로 그래서 김호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놓는 이런 채널이 요즘은 다양해졌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특히나 지금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금 지상파 방송 MBC와 JTBC 같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이 가짜뉴스가 퍼뜨려지니까 이제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쫙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논란에 단초를 제공했던 JTBC는 28일 날 자막 실수를 시인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JTBC는 지난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래시장 방문 영상에 대해서 자,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 라고 전했다고 하면서 재확인 결과 해당 발언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음과 섞인 발언을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추미애가 가리늑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자, 배추를 매출이라고 엇박질렀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사람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전에는 판사도 하고 지금 국회의원 뭐 몇 선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이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눈 뜨면 바로 자기 진영에 거기 스피커들만 귀를 기울여 있다가 이게 이미 다 알려지갖고 다 사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런 자가 뭐 나서가지고 앞으로 공직을 더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을 맡으면 지난번에 문재인이 맡은 것처럼 탈원전에다가 소득주도성장에다가 통계조작에다가 온 나라를 폭망시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다시는 전면에 나서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국민이 나서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우리 많은 댓글을 보면 추미애 고맙다. 추미애 잘한다. 추미애 드디어 정당했다. 추미애를 완전히 이 영웅처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성장의 1등 공신이라는 겁니다. 자, 노무현을 잡았고 자, 노무현을 잡을 때 3보 1부로 마무리한 역사고 한동훈이나 4번이나 자천시켰고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서 추미애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수의 자양분인 추미애가 선동하고, 자,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도 잡으러 가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고맙다, 추미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추미애에 관한 지지글이 오히려 보수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여기 있는 이 인사들, 자,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 국민적인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